여 변호사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그리고 그것을 고리로한 이재명 대표의 뒷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인데,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대북 사업에도 뭔가 발을 들여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들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물증은 그렇죠.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태엽이 주최했던 제1차 국제 평화 포럼인가? 이 고양시에서 예, 한번 열렸을 때, 했었죠. 그때 이제 참석한 거 외에 그때 사진 나온 거 있었죠. 북한의 예. 이종혁이도 내려오고 뭐 그런 그 때, 계속 말하는 것도 있고 예. 하더라고요. 그 사진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이해찬 전 대표가 쌍방울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훈춘에 있는 트라이, 예. 네이, 쌍방울의 그 상표 이름이 트라이입니다. 예. 예. 그 공장을 방문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나왔죠. 그리고 그 비용도, 예. 그 방문 한 비용도 1,000만 원 방울에서 쌍방울에서 됐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라든가 이화영의 또 경기도의 이 대북 송금 문제에도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당연히 의구심은 당연한 거고요. 예. 아니, 그렇지 않은 분이 왜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중국까지 쌍방울에 가가지고 그런 사진 보니까 플래카드 뭐 펼쳐놓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예. 그런 걸왜 했겠냐.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개인 뭐 직접적인 고리는 없을지라도 그 중에 한 고리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전 지사입니다. 이화영이는 바로 이해찬의 아주 아, 최측근이죠. 그랬습니까? 최측근이 이화영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멘토입니다. 그죠? 가장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싸고 도는 발언. 구명줄을 늘 예, 항상 내렸죠. 어려울 그렇더라고요. 때딱 구명줄 내려 예.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찬 전 대표로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에 하나의 큰 업적으로 대북 문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다 알았겠죠, 당연히. 재단에 그렇죠. 상의도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네. 큰 틀에서 이해찬 정도의 경험이 있고 총리까지 다 하신 그니까요, 총리까지 분이니까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의 어떤 성과를 내야겠습니다. 그래야 예. 제가 다음 그렇죠. 대선 대선에서 큰 업적으로 내세울 국민에게 수 어필할 있을 수것 있게 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까 제가 좀 착각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해찬 대표가 안다면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측근이었고 그것 최측근이라면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화영이를 아 영입을 한 거예요. 영입해가지고 전 부지사로 만들어줘 병역 평화 부지사 부지사로 시켜준 만들어줬는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해찬 전 대표의 작품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북 어떤 치적 쌓기에서 큰 그림을 그려준 게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평화부지사까지 가게 만들고 했던 건데 이때까지 진짜 그런 추측은 전부 했었는데 뚜렷한 증거가 물증이 없었죠. 없었다 했는데 이번에 나와버렸잖아요. 사진이 아주 딱 나온 거기다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 그것도 수사가 받고 있지만 쌍방울이 지금 관여돼 있잖아요. 800만 달러. 이게 그뭐 대북 그 정상회담인가요? 무슨 문제로 300만 달러, 그다음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인가요? 그 문제로 한대. 이게 300만은 이제 이재명 대북 그러니까요. 방북비로 그러니까 이게 한 거죠. 지금 그 사진에서 그게 의문이 수수께끼가 다 한꺼번에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해찬, 이화영 이세 사람이 말하자면 트리오가 돼가지고 예. 대북 사업에 뛰어든 것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 물주가 김성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고 물론 김성태도 북한과의 그런 자원 뭔가 있었죠. 이걸 활용해가지고 북한에 진출을 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의 이해관계가 전부 다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찬 대표 전 대표가 왜 그랬냐?
그말 한다면은 이 바로 이번 사진으로 쌍방울까지 개입되고 그다음 거기에 이화영이 평화부지사 들어가고 그다음 이화영을 전부지사로 영입하고 이런 게 한꺼번에 이해찬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한 거에 의해서 전부 다 착착착착 이게 악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 이게. 그리고 이해찬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 이사장 아닙니까? 이것은 2008년에 이화영이가 국회의원 시절. 시절인가 뭐 끝나고 나선가 하거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이사장을 하다가 이제 자기 보수인 이해찬한테 물려줬단 말이야. 이게 바로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가 북한과의 이 경제 교류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주로 하는 데인데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도 지난해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있죠. 예, 법인카드로 이화영이가 오디오 뭐 이런 것을 사가지고 아마 그 사무실에다 배달했다 해갖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것 같아요. 그걸 핑계로 해갖고 그 오디오 있다는데 그것도 그 뇌물로 이제 법인카드를 썼으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야 지금 할것 아닙니까? 쌍방울 법인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뇌물이죠. 그걸 핑계로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를 전부 들여다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해찬이가 여기에 사진이 나오면서 그때 간게 2017년 7월이면은 문재인 정권이 막 출범하자 들어선 맞아.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출범한 이후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화영이가 당시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 이사장도 맡고 있으니까 해외에 이렇게 워크숍을 가는데 단순하게 좀 너희들이 모셔라 쌍방울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 미션이 있어갖고 갔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그러니까 봐야겠죠. 그 처음에 단순하게 했다는 거 모든 게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아, 그런가요? 공무원들한테 뇌물 줄 때도 철쯤에는 그냥 커피 한잔 마시죠. 시작이 나중에 룸사롱으로 가거든요. 공무원 뇌물 주는 루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화영으로서는 이해찬을 끌어들이면은 자기로서는 엄청난 업적이 되는 거죠. 아, 전 그렇죠. 총리의 전 우선 북한에서 믿어버리지 그렇죠. 이 정도 않습니까? 사람이면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화영으로서는 큰 어떤 그 뭡니까? 하나의 지렛대를 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미션을 주고 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의 어떤 신봉 내지 그게 이화영이라면 뭐 미션을 이화영이가 처음부터 주고 이렇게는 좀 힘들 거고요. 제일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가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랬을 건데 이제 이해찬도 가니까 대우도 잘 받고 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마 개입된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경기지사한테 보고되지 않을 보고되죠. 수도 그건 이화영을 통해서 다 보고되고. 보고되는 거고, 서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를 했지 그렇죠. 그렇죠. 않겠느냐. 아니, 그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해찬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천해가지고 평화부지사로 쓰고 할 정도면은, 이거 왜 썼겠습니까? 평화부지사라는 게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북 문제 관련된,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경기지사 될때 경기지사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대선 그 후보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화영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이 대북 문제에 관해서 이해찬의 총그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봐야죠. 당시로서는 유엔 제재 때문에 남북교류가 꽉 막힌 상태에서 이해찬 입장에서 보면은 쌍방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북한과의 뭔가 교류를 트고 그것을 구멍을 내자, 그렇죠. 일단. 구멍을 내놓으면 그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김성태라든가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이익 공동체가 될 수도 이 있고 공동체, 경제 공동체네. 또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뭉쳤다 이렇게 아마 볼 수도 있는 거 이해찬 아니겠습니까? 전 대표로서는
저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적 이념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분으로서는 이재명 지금 대표를 대권을 쥐게 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고 그걸 자기의 마지막 업적으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해찬이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디가 그러니까요.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한테 가장 큰 장점으로 갖출 수 있는 건 대북 평화다. 평화 문제를 갖다 이니셔티브를 지게 하는 게 보수 정권의 가장 대비되는 게 결국 대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지게 한다는 그 당시 경기지사한테 이게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이화영이죠. 이화영이 그런 그 남북 뭐 경제 협력인가요? 그래도 만들고 하니까 이 사람을 평화부지사로 쓰게 해가지고 대북 창구로 삼아라. 그러면 이화영은 또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화영은 쌍방울과는 그 김성태와는 20년 그러니까요. 직이니까. 그러니까 쌍방울에 이랬던 어떤 혜택을 주고, 그 다음 쌍방울에 어떤 도움을 받는. 자금은 쌍방울한테 왜냐하면 받고. 북한으로서는 돈안 주면 절대로, 아니니까. 대통령도 돈 주어 이 혜택을 안 주면,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안 만나려는 사람들인데, 예. 뭐, 아, 이재명, DJ는 돈을 얼마를 갖다 그러니까 줬습니까? 대북 그래서 송금 문제로 뭐, 박지원이가 감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의 어떤 입장, 그게 돈이 아니면, 왜냐하면 극심한 경제 제재에 있을 때,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로 봐 달러가 엄청나게 필요한 시절이고,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냐? 쌍방울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그 쌍방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이화영이고, 이화영을 움직이는 거는 이해찬. 이해찬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 딱딱딱딱 아기가 퍼즐이 맞잖아요. 이재명의 후견인인 이해찬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그리고, 수도 있죠. 나머지는 그래서 배우들이죠. 쌍방울과 검은 커넥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추측을 하면, 쌍방울도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지금 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대북 그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한번 남북 관계가 개선만 되면은 되면, 대그룹으로 이렇게 예, 성장, 완전히 로또 맞는 거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런 남북 교류만 이루어지면은 삼성 못지않은 대그룹으로 크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그러면 거 아닙니까? 주식값도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아직 단정은 못 합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안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까지 이 사진을 가지고 이 대북 송금 문제에 이해찬까지 이렇게 앞으로 수사를 할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서는 되겠죠. 단서는 되니까 아직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단정적으로 상황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진 하나로 뭐 완전히.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그렇죠. 거죠. 그 결국은 이거는 검찰의 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해찬도 이렇게 이번에 나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른바 삼체를 한 사람인 이호철.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중국 단동에 광동, 이화영이가 출장을 가는데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경기도 중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을 한또 사진도 사진이나 있더라고요. 그 쌍방울이 또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화영을 매개로 해서 갔는데 이화영이하고는 이호철이는 이호철이가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을 했지 했죠.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이화영이가 국회의원으로서 외통위 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되죠, 북한하고. 그래서 서로 아주 관계가 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전부 이씨만 나오는데 이재명, 이해찬, 이화영, 또 이호철. 이호철. 이걸 보면은 이 이호철이는 노무현 정권 때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문재인 정권하고도 관계를 관계는 끈끈하게 맺어왔기 때문에 삼체를 하나 한 사람 삼철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북 싸움에는 문재인도 간접적인 지원을 했구나. 이호철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일 관심이 큰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대북 문제를 뭐 이호철 전 정무수석이 민정. 민정수석님과 어느 정도 힘을 가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어떤 대북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떤 대북 평화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게 국정원을 통해서 보고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안보수 아태협 회장도 예. 국정원에 다 보고를 그러니까요. 했다는 국정원이 것이죠. 그런 거안 하면 이거는 국정원 직무유기입니다. 예. 이 때문에,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또 청와대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안보실. 다 이게 보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사항이 보고가 안 됐다면 이거는 국가 행정 체제가 마비된 거고요. 예.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나는 문재인 대통령 항상 그 유체이탈 합법으로 전부 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뭐 탈원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는 모른다는 건데 2019년 4월이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바로 대통령 자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모를 리가 되고, 예, 없잖아요. 2호 처리가 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그 민정수석도 하고, 예. 뭐 비서실장도 다 하고 해서 이호철 전 수석과 관계가 뭐 돈독할 거 아닙니까? 같은 같은 수석으로 수석끼리고 있었는데요, 같이 뭐. 근무했는데, 예. 그런 경우에 그 어떤 그 이호철 그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예.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한다? 뭐 아니요 예. 모르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또 기분이 좋을 거야. 문재인 예. 대통령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남북교류를 어 위해서 열심히 이호철도 하는구나. 아 뛰어들었다 하면은 기분 적극 좋죠. 지원해 예 주죠. 지원해주고 그다음 그게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렇게 개입돼 가지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야겠지만은 그때 이제 단둥에서는 북한 그 접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호텔, 리조트를 건설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중국 측그 기업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쌍방울이 뭐 돈을 많이 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정권 거기에 이해찬까지 민주당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큰 이너서클이 되었달까? 이런 사람들이 이너서클이 돼가지고 추진한 게 아닌가? 큰 대북 프로젝트라 예, 그래야죠. 대북 그게 이제 프로젝트를 그게 은밀하게 추진한 거 아닌가 이번 하는 거죠. 사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게 그 어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 이걸 목적으로 시나리오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하나의 어떤 그 방책으로 이게 문재인 정권 이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개입돼 가지고 한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문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빨리 해명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명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해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참뭐 이런 의문스러운 일들이 터지면은 뭐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논평을 하지만 그 진상은 결국 검찰이 밝혀야 그렇죠. 한단 말이야. 예. 근데 지금 검찰이 그냥 일이 너무 아, 이재명 대표 많아가지고. 하나 문제만 해도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참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진상도 이 검찰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해찬에 대해서는 뭔가 의심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수사의 단서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예. 이번에 단둥에 간 것이 아니 훈춘에 간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뭘로 갔느냐 가서 뭐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에 가다 보면은 뭔가 꼬투리가 나올 수도 근데 이 있죠. 문제가 이번에 안부수 회장이 징역 3년 6월인가요? 3년 3년 6개월 예, 받았어. 그렇게 받은 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그런 문제 나올 때마다 창작이다, 검찰의 뭐 소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안부수 회장이 실형을 받고 3년 6월이면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이 대북 송금 문제가 실체가 이번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법원에 의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지금 좀 전에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이해찬 대표, 이호철 수석 이런 문제가 이제 그냥 덮어놓고 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검찰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